제가 패턴이 한눈에 들어오게 축소 패턴으로 재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단 소열량은 제가 기장이 112cm고 66 사이즈인데요. 한마 반 빠듯하게 들었고요. 대폭은 한마 반에서 두마 들고요. 소폭은 반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표시하는 부분 외에는 시접을 1cm 주시면 됩니다. 소매는 여기가 어깨점인데요. 여기에서 4.5cm 내려서 내린 지점까지 박아주시면 됩니다. 시접은 1cm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앞판의 다트는 BP에서 2.5cm 내려온 지점까지 다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원단을 반으로 접은 상태입니다. 직선 방향으로 끈이 나오게 패턴을 이쪽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소매 사링은 나중에 5호 사이즈인 경우에는 21에서 22cm가 되게 사링을 당겨주시고, 66 사이즈는 22, 77 사이즈는 23으로 해서 사링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주머니감은 원단이 얇으면 겉감으로 내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겉감 두 장, 안감 두장 하셔도 됩니다. 안단은 심지를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안단은 골선에 배치해 주시고요. 지접을 2cm 줘서 조금 크게 잘라서 심지를 붙인 후에 다시 시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팅한 모습입니다. 안단은 제가 심지를 미리 붙였고요. 안단 패턴은 마분지로 준비했습니다. 심지를 붙인 후에 패턴을 놓고 버렸습니다. 시접은 전체적으로 1cm를 주고 자르시면 됩니다. 뒤안단은 다시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안단은 선이 짧은 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옷을 만들고 나서 제가 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묶는 끈을 앞중심과 옆선에 두개 달았다가 앞판 왼쪽에는 청고리를 하고 옆선에는 끈을 달겠습니다.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끈 길이는 70 곱하기 4cm 두 개와 60 곱하기 4cm 하나 필요하고요. 끈 위치는 70cm는 오른쪽 앞중심에 하나를 고정하시고, 다른 하나는 뒷판 입어서 왼쪽 허리선 다트 박을 때 끼워 박으시면 되고요. 60cm는 입어서 오른쪽 옆선 앞판 쪽에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끈을 다리실 때는 70cm는 단쪽 끝만 1cm 접어서 다리시면 되고요. 60cm는 양쪽 다 1cm 접어서 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다리시면 됩니다.
다시 접어서 다려서 세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청고리는 바이어스를 접어서 시작과 끝부분은 넣고 빼기 위해서 조금 넓게 박아주시고, 이늘비는 0.3에서 0.5를 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지접을 0.3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실은 4겹으로 해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뒤로 해서 넣으시면 되시고요. 살살살살 빼시면 됩니다. 여기 재봉선이 있는 쪽이 안쪽입니다. 다리미로 동그랗게 해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끈을 통과할 수 있는 넓이로 박아주시고요. 지접은 1cm를 남기고 자르시면 됩니다. 앞뒤판 다트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끝에 와서는 되돌아박질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박으시다가 끝에서 공회전을 3땀 내지 4땀 하시면 됩니다. 2cm 정도 실을 남기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의 시접은 중심으로 해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밑에서 다리면 비피가 너무 납작하게 되니까 우마에 올려놓고 다리겠습니다.
숨에도 여기 다터처럼 생긴 부분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는 오버록을 쳐줍니다. 소매 닿듯 지접은 뒤쪽으로 다려주겠습니다. 몸판과 소매를 봉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 끝입니다. 소매는 이렇게 더 튀어나온 쪽이 뒷판입니다. 겉과 겉끼리 마주하셔가지고 완성선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소매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몸판과 소매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에 끝입니다. 박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몸판에는 앞판 소매가 붙었고 뒷판 몸판에는 뒷판 소매가 붙었습니다. 오버록은 같이 쳐주시면 되고요. 이 시접은 양쪽 다 소매 쪽으로 이렇게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선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는 소매끼리 오고요. 앞판 몸판과 뒷판 몸판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쪽에도 소매는 소매끼리 이렇게 해서 옆선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오버록을 같이 쳤습니다. 지저분 뒤쪽으로 다려주겠습니다. 입어서 오른쪽에 끈을 다시 하나 고정해 주세요. 옆선에 이제 끈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접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이쪽 부분이 앞판입니다. 끈의 중간 지점을 찾으셔 가지고요. 끝에서 1cm 조금 넘게 띄우셔 가지고요. 이렇게 박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매부리 사링을 당겨서 바이어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입니다. 지접에서 두 줄 박아주시면 됩니다. 밑실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샤링을 골고루 가게 해준 다음 손목둘레를 맞추셔 가지고 지접을 한번 다려 주시면 됩니다. 소매 옆선에서 바이어스를 싸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를 1cm 접으시고요. 안쪽에서 0.7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를 1cm 겹쳐서 자르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어스를 그쪽으로 넘겨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접고 다시 접어서 끝에서 스티치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단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혀 있어야 하는데요. 앞판은 위아래가 바뀌지 않게 배치를 하시고요. 겉과 겉길이에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박으실 때 다려놓은 시접은 펴서 박으시면 됩니다. 박으시고 시접은 갈라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안땅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과겉끼리 마주 하시고요. 어깨선 맞추시는데 어깨선은 여기 다트가 있는 쪽입니다. 시접을 0.8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단을 이렇게 넘겨서 안단 쪽에 끝 스티치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핀으로 고정시켰는데요. 이제 이 끝으로 한번 박도록 하겠습니다. 단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은 앞중심과 밑단을 접으시면 되고요. 뒷판은 밑단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단분 4cm를 접어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cm를 안으로 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밑단 접어주시면 됩니다. 앞 중심의 밑단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 중심입니다. 단이 이렇게 접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덜어서 밑에도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으로 시접을 0.7 두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단분을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0.7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은 상태에서 시접은 다리미로 다리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가름수를 해서요. 여기 끝부분은 손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윗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모서리로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중심입니다. 자를 놓고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윗부분을 들고 자를 꼭 누른 상태에서 밑에도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지점을 0.7 두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겉과겉끼리 마주 하셔가지고 지점을 0.7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지접은 다르지 않고 손을 넣은 상태에서 가름소를 해 주시고요. 이 끝부분은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주시고요. 단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뒤판 옆선 박아 보겠습니다. 옆선 주머니 다실 분들은 미리 달아 주시고요. 지금 뒷판에 끝입니다. 앞중심이 이쪽으로 와 있어야 합니다. 겉과 겉끼리 마주 하시고요. 옆선을 봉지해 주시면 됩니다. 봉지하실 때 다리 놓은 단은 다시 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옆선을 박은 다음 오브록을 같이 쳤습니다. 지접은 뒤쪽으로 넘겨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머리에 샤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따로, 뒷판 따로 해서 시접에 두줄 박아서 실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받고 밑실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샤링을 당겼는데요. 떠벌이라서 앞판은 앞중심보다 옆선 쪽으로 샤링 분량을 조금 더 넣어주었습니다. 겹쳤을 때 블룩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었고요. 뒷판은 골고루 넣어주었습니다. 시접을 한번 다려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앞뒷판 길이는 맞춰보셔야 됩니다. 상의와 치마를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과 끝끼리 맞추셔야 되고요. 옆선 맞추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치마의 완성선입니다. 치마의 시접을 뒤쪽으로 넘겨서 상의를 감싸서 박으셔야 됩니다. 같이 어브럭을 쳤습니다. 앞부분 이 끝에서 가위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집으시면 됩니다. 이쪽 시접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쪽 시접은 위로 해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아서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 위쪽에 끝 스티치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마 쪽에 앞중심과 밑단을 이쪽 끝으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앞중심과 밑단을 쭉 제가 다 박았습니다. 천리그 원피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원피스는 끈으로 묶어서 품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